안녕하세요. 예, 최진석입니다. 예, 오늘 저 보니까 큰 제목이 그 생각의 마중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예, 생각의 마중길이란 말은 생각을 하려면 뭔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마중하는 물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이 그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이라는 거는 그게 의식의 특별한 활동이에요. 그냥 의식에 그냥 막 떠오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지 않죠. 생각은 의식의 특별한 활동이어서 인간은 생각을 의식적으로 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의식이나 목적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더 영향력이 크고 자기 만족도가 높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자기 주도권을 확보하거나 그 다음에 행복감을 느끼거나 어떤 삶의 충족감을 느끼는, 그러기가 아주 힘들어요. 자, 우리가 간단히 한번 보죠. 지구는 평평합니까? 둥굽니까? 다 둥글다고 하겠죠. 자, 그러면은 지구를 평평하다고 아는 사람하고 지구를 둥글다고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지구를 둥글다고 아는 사람이 더 능력자가 되겠어요? 평평하다고 아는 사람이 더 능력자가 되겠어요? 당연히 지구를 둥글다고 아는 사람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겠죠. 지구는 가만히 있습니까? 돕니까?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구는 가만히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 하는 인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얼른 보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얼른 보면 지구는 평평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지구는 둥글죠. 얼른 보면, 생각하지 않고 얼른 보면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지구는 돕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돈다고 혹은 지구가 둥글다고 알려면은 인간은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걸 우리는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라고 말하죠. 감각적이거나 본능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지구는 평평하거나 가만히 있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곰곰이 생각해야 지구가 둥글거나 돈다고 알고,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지구는 평평하거나 가만히 있다고 알게 되죠. 그러면은 이 두 사람 가운데 더 능력을 발휘하고 더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큰 사람은 곰곰이 생각한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사람들은 더 지적인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만족감을 쉽게 얻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야 더 행복할 수 있다.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수준에 갇히기 때문에 더 행복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싶고 더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되고 싶고 능력자가 되고 싶고 더 삶의 만족도를 올리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능적이거나 감각적인 삶에 만족하게 될까요? 그거는 생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 안 하는 것은 쉽고 편안합니다. 생각하는 것은 힘이 들고 생각 안 하는 것은 힘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지적으로 부지런한 태도가 갖춰지지 않았으면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지적으로 부지런함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즉 지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긴장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은 쉽고 편한 쪽으로 기울게 돼요. 긴장하고 노력하면은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걸 선택합니다. 생각을 선택하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쉽고 편안한 쪽을 선택하는 본능적 경향에 의존하는 삶. 이걸 우리는 막 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생각한다 그 말은 막 살지 않게 된다 그 말과 같습니다. 생각은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려면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근거는 뭐냐? 이걸 좀 살펴보죠. 인간이 사는 무대는 두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 만든 덩어리, 하나는 인간이 안 만든 덩어리. 인간이 안 만든 덩어리는 지가 알아서 저절로 돌아갑니다. 이걸 자연이라고 그러죠. 또 한 덩어리는 인간이 만든 덩어리예요. 인간이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문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은 문명과 자연이라는 두 덩어리를 한 무대로 해서 살아요. 그래서 인간의 책임성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이 만드는 거 있어요. 문명. 그럼 이 문명을 만드는 인간의 활동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문화라고 그럽니다. 문화라는 거 뭐냐?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활동. 이것을 문화라고 그래요.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 혹은 활동력. 이것을 우리는 문화적 활동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이라면 무엇인가를 해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변화를 이야기한다 이 말은 그것이 없던 것이 생겨나면은 그것이 없던 세상하고 그것이 생겨난 세상이 다른 세상이 되죠. 이것을 우리는 변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생각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거나 만들어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의 활동이고 인간의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가장 원초적인 의미에서 문화적 존재라고 정의 내리는 순간 인간은 두 층으로 나뉘게 돼요. 한 층은 무엇인가를 해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존재고 한 층은 누군가 이야기해놓은 변화의 결과를 수용하는 존재예요. 무엇인가를 해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존재는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창의적 존재라고 칭해지고,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존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변화를 이야기해 놓으면은 그 이야기된 변화의 결과를 수용하는 단계의 인간을 우리는 종속적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무엇인가를 해서 변화를 이야기한다. 그 말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던 그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난 세계로 내가 건너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문화적 존재다. 이 말은 인간은 자유로워야 하는 존재다. 독립적이어야 하는 존재다. 주체적이어야 하는 존재다. 창의적이어야 하는 존재다 하는 말입니다. 창의적이라는 말은 여기 있던 내가 저기로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자유롭다는 말은 여기 있던 내가 여기에 문법에 갇혀서 거기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법을 뚫고 내 뜻대로 다음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내가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자유입니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활동 전부 건너가는 일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인간은 두 층으로 나뉠 수 있어요. 한 층은 생각을 해서 건너간 존재. 다른 한 층은 생각을 해서 건너간 일을 해놓은 사람들이 만든 결과를 받아들이는 존재.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와 종속적인 주체 이렇게 나뉘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싶은가? 독립적이고 싶은가? 주체적이고 싶은가? 창의적이고 싶은가? 그럼 생각해야 돼요. 생각한다는 것은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게으르면서 자유롭기를 희망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유를 얻고 싶고 독립성을 얻고 싶고 주체적인 삶을 향유하고 싶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싶으면 그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의 수고를 해야 돼요. 그 수고의 출발이 뭐냐? 그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은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이 힘든 생각을 하고 나면은 좋은 결과들이 선물로 온다. 그 선물이 뭐냐? 자유와 주체와 독립과 창의성이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서 지적인 부지런함, 즉 생각을 하는 것에 소홀하면 창의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없다. 다시 생각을 좀 더 검토해 보죠. 자, 여러분들 주위에 수없이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대표적인 제조업 강국입니다. 우리는 물건들을 만들어서 수출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주위에 있는 물건 가운데 우리가 만들기 시작한 물건, 즉 우리가 만들기 시작해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물건, 그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 분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한글 있습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제도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한 제도는 몇 가지나 됩니까? 제조들도 거의
우리가 만들기 시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 지식들, 이론들, 우리가 만든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식 수입국입니다. 지식 생산국이 아닙니다. 지식은 매우 차원 높은 삶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우리 전략을 우리가 만들지 않고 전략을 수입해서 쓰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자, 물건은 그렇다면은 무엇을 가지고 만듭니까? 물건은 재료를 들 수도 있지만 재료보다 훨씬 근원적, 근본적인 점에서는 생각이 사용됩니다. 모든 물건, 모든 제도, 모든 지식, 이론 전부 생각의 결과입니다. 이쑤시개도 생각이 만든 겁니다. 우주선도 생각이 만든 겁니다. 자전거도 생각이 만든 겁니다. 민주주의도 생각이 만들었습니다. 공화제도 생각이 만들었습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문명은 인간이 만든 건데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인간이 생각을 가지고 만듭니다. 생각하지 않은 인간은 물건을 만들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인간만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만들기 시작한 것이 없다. 이 말은 우리는 아직까지 생각한 적이 없다. 이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지식과 이론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은 아직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각을 시작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제도들, 우리가 만든 것이 없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아직 생각한 것이 없다. 선도국가가 되고 싶고 전략국가가 되고 싶고 인류국가가 되고 싶고 선진국이 되고 싶고 자유로운 삶을 원하고 독립적인 삶을 원하고 주체의 존재성을 향유하고 싶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싶으면 제일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생각입니다.